김효진 마담님. 부부 사이의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늦둥이 둘째였다. 진짜? 위기가 있었어요? 네. 아니 뭐 또 이렇게 또 결혼 생활을 또 꽤 하다 보면 위기가 없는 부분은 없잖아요. 그쵸. 저희도 이제 어느덧 저희 남편하고 6년 열애를 하고 또 올해가 어느덧 이 남자하고 산 지가 이제 15년 차가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애했던 그 시간까지 또 다 합산하면 진짜 20년 차가 됐어요.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온 거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부터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. 맞아, 그것도 많이 싸워. 뭐 이거는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 낳기 전후가 완전 환경이 다르지, 다르지. 생활이 바뀌잖아요. 네. 새로운 차원이 열리잖아요. 맞아요. 왜? 왜 더 좋지 않아? 네. 근데 그것도 이렇게 겪게 되실 거예요. 예, 예, 예. 건강만 하세요. 덕담 감사합니다요. 예, 예. 정말 그 바뀐 뒤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버거운데 저는 육아를 하는 것보다 저희 남편이 뒤바뀐 거를 적응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 뒤바뀌어?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연애할 때는 너무 세심하고 섬세한 남자였어요. 그러니까 저의 작은 외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도 그렇게 잘 또 이렇게 캐치를 해줘서 섬세하게 저를 또 챙겨주고 살펴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제가 이제 반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세심한 챙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결심해서 살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예민한 남자였더라고요. 아, 그게 그렇게 달라지는구나.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. 아, 네. 이게 어떤 쪽에서 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좀 예민하냐 보면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, 청결, 위생 이런 쪽에 이렇게 좀 촉각이 많이 곤두서서 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큰맘 먹고 이제 호텔에 한번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. 호캉스, 호캉스. 네, 호캉스 하잖아요. 그럼 호텔 좋은 게 뭐예요? 저는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샤워를 탁 하고 그다음에 그 외 호텔 그 뽀송뽀송하고 뽀송뽀송하고 뽀얀 타올로 이렇게 몸을 탁 닦으면 정말 내가 성공한 인생이구나. 아, 성공한 인생. 정말 저는 그 타올을 참 많이 이렇게 누리거든요. 네. 근데 저희 남편은 이 타올조차도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쓴 타올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위생적이다. 이러면서 호텔인데? 아니 그 돈 주고 호텔을 가는데 집에 있는 좀 몇 년 묵은 막 꼬칠꼬칠하고 윤기도 다 빠지고 이 숨도 다 죽어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집 타올이 훨씬 더 더럽거든요. 그거를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주워 담아가지고 이부지고 호텔에 갈 때마다 가져가? 그러는 거예요. 아니 그리고 자기만 쓰면 될 것을 그냥 우리 딸 저도 타올을 막 못 쓰게 하고 막 그래요. 아 그래가지고 진짜 한 번은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님한테 아니 어머니 그 진짜 우리 이는 왜 이렇게 진짜로 뭐 호텔 갈 때마다 이렇게 수건을 이구지구 가는지 너무 속상해요. 왜 이렇게 예민해요?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님이 예 그런 거는 그건 예민한 축에도 안 들어간다. 네? 니네 시아버지는 밖에서 저기 그 식사 약속 있으면은 집에 수저통 가지고 가신다. 아 대박. 이게 예. 유전이다. 이게 진짜로 이 DNA가 있나 보더라고요. 예민한 이 청결 위생적인 거에 예, 깔끔을 떠시는 그런 그 내력이 집안 내력이 있는 거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이 예민함이 또 투철하시다 보니까 그 현관 대문 있죠? 다 그 자동 잠금 잔치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그렇죠. 되어 있습니까? 문 딱 닫으면 띠리리 이렇게 그럼. 자동으로 잠겨지는 맞아요. 거잖아요. 근데 그 자동 잠금 잔치를 못 믿어가지고 그냥 나갈 때마다 그 문고리를 그냥 대여섯 번을 그냥 땡겼다 됐다 땡겼다 됐다 좀 미치겠는 거예요. 그 호텔에 가서도 막 그러니까 호텔 같은 거 처음 이용해보나 이런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정말 난감할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. 근데 진짜 그럴 때마다